거기서라! 거기서! 삑삑! 삑삑! 혹시 객기 못 봤어요? 아, 사투리 진짜 못한다. 잡아라! 잡아라! 나쁜 짓을 많이 한 객기가 자꾸자꾸 도망다녀요. 그래서 오늘은 객기가 아무리 밀어내도 밀어내도 계속해서 객기를 따라오는 되돌아오는 바퀴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나 잡아봐라. 신비아파트 실험 뚝딱 3호. 3호에는 베르누이 고스트볼, 되돌아오는 바퀴, 풍력 소방차, 우리 눈의 구조와 기능. 그 중에서 되돌아오는 바퀴. 되돌아오는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넓게 보여드릴게요. 도망가야지. 어? 이게 뭐야? 왜 날 따라와? 에이! 와! 어? 저기 있다! 객기를 잡았다! 네! 네놈! 언제까지 도망 다닐 줄 알았느냐? 잡았대. 아, 사투리 진짜 못한다. 아, 분하다. 근데 저건 뭐야? 우리가 나랑 너에게 특별히 부탁한 되돌아오는 바퀴! 되돌아오는 바퀴? 되돌아오는 바퀴는 고무줄에 탄성을 이용해서 객기가 굴렸을 때 이 무거운 나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고무줄이 이렇게 속에서 꼬였어요. 꼬인 에너지를 갖게 된 이 고무줄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려고 거꾸로 돌아가며 꼬인 고무줄을 풀기 시작했어요.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갔다가 자동으로 고무줄이 풀리면서 반대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.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, 바로 탄성! 또 다른 예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성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. 오늘 특별 출연해주신 객기 덕분에 우리는 되돌아오는 바퀴를 이용해서 탄성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. 탄성 잊지 않겠다. 아.